굿모닝 베들 가족 여러분, 어제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잔잔한 아침 영상 부흥회가 날이 갈수록 더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작년 2019년 3월에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셔서 정말 가슴 절절한 간증과 함께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를 끼쳐주셨던 뉴욕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이종식 목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너무나도 뛰어나신 우리 목사님이시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이번 사태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바로 그 뉴욕에서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시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꿋꿋하게 말씀 사역하고 계시는데, 2주 전에 교회를 아주 조심스럽게 여셔서 오늘도 예배를 진행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제가 본문 말씀 읽고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22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베델교회 성도님들, 지난해 3월에 뵙고 이제야 인사를 드립니다. 집회 때 찬양과 또 말씀을 듣기에 아주 열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질병의 때에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평강이 베델교회 각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경제적인 면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는 우리 기독교인이 기본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말씀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 뜻은 아무리 종교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십자가의 이 도를 허탄하게 여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지 못한다면 신앙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항상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살아나간다면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도는 기독교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의 기초라는 뜻은, 이 십자가는 오늘 본문 18절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영생하는 능력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또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린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제 딸아이가 한 한 살 반 정도 되었을 때 매우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게 되었는데요. 의사들은 병명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10일 정도를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병명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마지막 시험을 해야 된다, 실험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험이 뭐냐 하니까 척추에서 물을 뽑아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해에 저희 아버님이 백혈병으로 고생을 하시면서 척추에서 물을 뽑는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버님은 참 참기를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척추에서 물을 뽑는 그 일은 너무 아파하셨습니다. 비명을 막 지르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살도 안 되는 아이에게 그 물을 뽑는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날 의사는 주사기 큰 것을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저희 부부 앞에서 딸아이의 척추에서 물을 뽑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울고 간호사들은 아이의 손과 발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대신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의사가 주사기를 들고 아이의 척추에 대고 물을 뽑는 그 순간에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고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머리를 돌리고 서로 두 손을 잡고 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후에 검사 후에 바이러스 인펙션이라고 하는 원인을 찾아내고는 또 며칠이 지나서 아이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깜깜해졌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깜깜함이 찾아온 것은, 흑암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의 그 처절한 죽임당함을 볼 수가 없어서 머리를 돌리셨다. 눈을 가리셨다. 그래서 세상이 깜깜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학자들의 설명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정말 안전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나의 삶은 참 안전하겠구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의 죄를 씻게 하신 그분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하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참 마음의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명확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상을 너끈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때에 우리 베델 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십자가의 도를 더욱 묵상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면 분명한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며 견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선한 뜻을 행하시는 귀한 일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 우리 베델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 묵상하고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숨겨진 뜻을 이 기간 동안 행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이렇게 귀한 메시지 전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역시 귀한 간증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십자가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가장해서 약탈을 일삼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또 직업 현장에 참 힘들게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무고히 피해당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여러분께서 은혜로운 간증들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 있는 세 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메일로 주소를 주시면 바로 마스크를 선물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어요. 오늘부터는 다섯 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잔잔한 아침 영상 부흥회 내일 또 뵙겠습니다.